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시나요? 페이스북은 자동으로 친구 생일을 알려주고 그러지만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빨리 돌아오는 생일을 진정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돌아와도 너무 빨리 와요. 아, 너무해. 불과 몇 년 전에 재밌게 했던 것들인데 이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다른 것들을 둘러봐도 흥미를 끄는 게 없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제 친구 이야기예요. 월 단위, 1년 단위의 세월은 휙휙 지나가지만 이 친구에겐 하루하루가 지루해서 미칠 지경이고 지옥입니다. 큰 회사의 임원으로 연봉도 높게 받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딸 둘도 모두 독립해서 더 이상 자녀에게 들어갈 돈도 없으니까 여유가 넘쳐나죠. 그런데 만사가 귀찮아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봐도 맛이 없고 남들이 재밌다는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봐도 저걸 왜 재밌다고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심드렁해집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아내만 잔소리 듣고 구사리 먹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게 일수예요. 모든 게 예전만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사는 재미가 싹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어울릴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저 적당히 일만 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동기들이 명예퇴직이다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등 떠밀려서 회사를 떠난 이유도 있지만 당최 요즘엔 누구와 어울리기도 싫고 또 어울릴 사람도 없답니다. 이 친구 성격이 원래부터 까탈스럽거나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했고 직장에서도 동료 선후배를 아우르며 활발하게 지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젠 그럴 의욕이 싹 사라진 거죠. 자기에게 지금껏 살아온 시간과 엇비슷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세월을 이렇게 심드렁한 일상으로 살게 될까봐 그게 고민이고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풍요로운 노후라는 것이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면 덩달아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현실을 직면하니 당혹스럽고 남은 인생 후반전이 두렵습니다. 오늘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그저 생명이 붙어있으니 숨쉬며 살아가는 그런 가여운 인생들을 위해서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요롭다고 하니까 돈, 경제적인 문제만 떠올릴 수 있지만 진정 풍요로운 삶은 마음에 있는 거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노후 대비 재테크를 하는 것은 그저 신변적인 대책일 뿐이고 오늘 즐겁게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변적인 대책과 풍요롭고 활기차고 재미나게 사는 것과는 구분지어봐야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 번씩 들어보세요.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곁에 가면 향기가 난다. 시력이 나빠지면 우리는 돋보기를 쓰거나 다점 렌즈 안경을 써서 보완합니다. 미각과 후각도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먹어도 별맛을 느끼지 못해서 식욕도 덩달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는 무뎌지는 후각인데요.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조차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네라는 단어를 쓸 것까지도 없이 중년 남성이란 단어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불쾌한 냄새를 첫 손으로 꼽습니다. 입냄새, 음식냄새, 담뱃내, 땀냄새, 옷에서 배어나오는 온갖 냄새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중년 여성들에게 물어봐도
중장년 남성에 대한 이미지는 불쾌한 냄새부터 첫 번째로 떠오른다 그래요. 냄새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13, 14년쯤인가 사업차 제안을 할 게 있다면서 불쑥 약속도 없이 제 사무실에 찾아온 50대 남자분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자마자 그냥 튀어왔는지 입에선 김치찌개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입 언저리에는 그 찌개 국물이 묻어있기도 했고요. 친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 제안을 하러 왔다면서 그 꼴로 하고 왔습니다.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최악의 매너였습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고 말이죠.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입냄새 제거하는 그 민트 사탕 같은 것을 챙겨놓으시자고요.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 차 안에 하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한 통 넣고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는 입에 하나씩 물고 가시자고요. 방도 자주 환기시킬 일입니다. 늙은 냄새, 호래비 냄새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땀 냄새, 음식 냄새, 뭐 담뱃내 이런 것이 함께 뭉쳐서 그냥 찌든 냄새입니다. 잘 씻고 자주 갈아입고 환기 자주 시키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냄새 제거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누가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 냄새가 밖에 나가서도 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냄새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먼저 활력과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유머 감각을 발휘한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죠.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때 자신의 실수가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입을 닫거나 괜한 고집과 어거지를 부리면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는커녕 고집불통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고집센 꼰대가 되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이 약해진 부분에 대해 위트있게 표현하면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되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인감이 넘쳐나게 되죠.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 그 모집 광고를 보게 되면 자격 조건 중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정말이에요. 유머 감각하면 우리는 웃긴 얘기를 잘한다거나 시답지 않은 농담으로 좌중을 웃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남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개인기쯤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곳에서 말하는 유머 감각이란 일하면서 동료들과 생길 수 있는 껄끄러운 분위기를 위트 있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다 보면 동료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부서 간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언성 높여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센스 있는 말로 이를 풀 수 있는 감각. 그게 바로 진짜 유머 감각이거든요.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나이 든 티 내지 않으려고 머리 염색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드러난 약점을 내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내 인정받고 배려도 받을 수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센스로 분위기까지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먼저 다가간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죽이 척척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살아온 세월만큼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는 철옹성을 쌓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틈도 없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간혹 옛 친구가 문득 떠올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이내 그 생각을 접는 수가 많아요. 자기도 내가 보고 싶고 궁금했으면 연락했겠지. 에이, 자기도 연락 안 하는데 내가 뭐로 해. 지가 궁금하면 먼저 연락하겠지 뭐.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기가 십상입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보고 싶으면 궁금하면 거침없이 먼저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네가 먼저 했네, 내가 먼저 했네. 쓰잘데기 없는 계산은 하지 않죠. 어렸을 때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에게 연락하고 불러내고 뭐또 함께 어울리다 보면 지루하던 하루하루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겁니다. 낯선 이에게도 먼저 정겹게 말을 걸고 다가가 보시자고요. 모두가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반겨줍니다. 어렸을 적에도 친구 사귈 때 먼저 말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지만 하루를 잘 산다는 것,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것만 잘하고 살아도 정말이지 우리 인생 후반전은 행복하고 활기차질 게 분명합니다.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